네. 빅히트 아, 책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에, 김한진 박사님, 김일구 상무님과 했던 토론회 영상 자료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욱 차장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어제만 같았으면. 근데 뭐 매일 그럴 수 없고. 아니 근데 명절 네. 앞이니까. 예, 타이밍이 좀 겁이 나나 봐요. 아직은 왜냐면 네. 나흘 동안 이제 휴장이고 미국 시장 뭐 이런 데 열리니까. 우리는 나흘이지만 네. 중국은 네. 목요일까지 쉬니까. 아이고. 6일 쉬는 거죠. 30일까지 쉽니다 중국은. 네. 네. 그래서 막 부럽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되나? 그 나라가 지금?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지금 근데 왔다 갔다 좀 덜할 거라면서요 예년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거기 완전 한다. 통제를 시켜버려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병이라는 게 한 명만 빠져나가도 거기서 이게 파생되는 게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좀 빠졌어요 오늘 특히 네. 거래소 시장이 많이 빠졌더군요 네 우리 시장은 오늘 21포인트 하락해서 2246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예. 코스닥은 그래도 나왔습니다 2포인트 하락해서 685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예. 오늘 뭐 사실 출발 자체가 그렇게 뭐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네. 장 중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중국 시장 열리면서 이제 중국에 이제 뭐 공항이 폐쇄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예. 오늘 상해 종합 지수가 2.7% 하락했고요. 예. CSI 300이 3%. 뭐 심천 지수가 3.5% 하락을 했고요. 아이고. 뭐 항생 지수도 1.5%, 홍콩 H도 2% 네. 하락을 하면서 중국 지수 하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수급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적으로 좀 매도를 했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1,333억. 예. 기관은 4,795억. 매도? 양매도. 오.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이 553억. 예. 기관이 1,129억. 양매도.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좋지 않았었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코스닥 지수가 잘 버텼네요. 그렇죠. 코스닥도 잘 버텼고 사실 코스피도 오늘 1% 하락을 했거든요. 1% 예.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2.4%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빠졌을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2.2% 하락했습니다. 그게 대부분 빠졌네요. 그런데 0.9% 지수가 하락을 했으면 예.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그러면 3, 4위 이런 거 좋았나? 현대차 이런 거 좋았나? 오늘 자동차가 불을 뿜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현대차 실적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기아차도 장 마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앞으로 전망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오늘 현대차 기아차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들도 오늘 만도 같은 종목들이 7% 급등, 7%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예. 뭐 부품주들도 오늘 불을 뿜어서 자동차랑 예. 자동차 부품이 시장을 좀 견인을 했는데 예. 오늘 아침에 또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엘리엇? 네. 엘리엇 예. 이야기. 요것과 동반돼서 사실 현대 기아차가 실적도 좋지 않았었지만 수급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엄청나게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작년 예. 한 해. 예. 이게 아마 엘리엇의 물량이 아니었나 짐작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비스도 네. 마찬가지로 별로 안 좋고 기아차만 작년에 외국인이 좀 주식을 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엘리엇이 지분을 다 팔고 나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는 끝났을 수도 있겠다. 엘리엇이 팔았으면 외국인이 판 거니까. 물론 현대차 지분 중에 엘리엇 외국인 지분은 외국인 지분 중에 일부긴 하죠. 그렇죠. 2%뿐이 안 되는데 네. 전체 지분에. 어찌 됐든 간에 뭐 하나의 부담은 덜었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수급도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제 8% 올랐던 현대차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틀 동안에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아, 오늘은 또 약세장인데. 네, 약세장인데. 13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13만 500원에 끝났고. 뭐 어떤 증권사에서 뭐 17만 원 본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들이.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명명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전차 장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전자와 차. 맞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네네네. 쌍끌이. 네. 그 삼성전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한 30% 가까이.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현대차가 그 바통을 이어받으면 이것도 성격은 다르지만 전차 장세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때 뭐 사실 우리 시장이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이제 아웃퍼폼했을 그렇죠. 때거든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랑 이제 자동차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동화도 많이 되어 있고 예. 이제 자기네만 잘 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고용 유발 효과 떨어진다는 그렇죠. 얘기죠. 자동차는 고용 유발 효과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그래서 만약에 현대차가 무너지면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예는 들지 마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네. 반대로 현대차가 잘 된다라고 하면 네. 오늘 부품주들이 굉장히 불을 뿜었거든요. 네. 그러면 1차 벤더 잘 되고 2차 벤더 잘 되고 3차 벤더까지 잘 되면 이게 아마 내수 유발 효과는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글쎄 자동차 산업 연관 산업 전체가 전체 그 제조업 고용의 한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부품이 타이어도 있고 뭐 부품이 만 개 이상 들어간다라니까. 네. 네. 사실 현대차는 자기네 조립만 하는 거거든요. 그 부품들은 다 벤더 이제 1차 벤더, 2차 그렇죠. 벤더 그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국산화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고용 유발 효과라는 이런 것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4분기 실적 스타트가 좋아요. 현대차가 그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작을 해서 네. 현대차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2월 달 계속 또 뭐 몇 개만 좀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예.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죄송합니다.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뉴스다. 그런데 오늘 지수는 조금 하락했다. 그러니까 그 우한 폐렴만 없으면 그렇죠. 그게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뭐 예상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앞으로도 예측 불가니까 이게 어떻게 퍼질지 아니면 그냥 소멸될지 공포 심리가 더 큰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의학이나 이런 데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뭐 감기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이런 우한 폐렴이라든지 사스나 메르스 뭐 사스나 메르스는 약간 좀 뭐 파워풀하긴 했었는데 한 해 감기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독감. 그렇죠. 예. 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예.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자극적으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예. 이런 공포 심리가 주식에 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요. 거죠. 오늘 11시경에 중국의 텐허 국제공항 우한에 있는 거 우한 근처에 있는 우한에 있는 공항이거든요. 예. 이게 이착륙이 금지됐다는 소식이 11시경에 아마 뉴스로 나왔을 거예요. 네. 그때부터 주식이 막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중국도 그 소식과 함께 장이 열리면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게 오늘 우리 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고요. 뭐 이거는 폐렴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공항을 폐쇄했다라는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중국에서도 성도급 도시가 폐쇄된 거는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랍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후베이 성의 그렇죠. 그 수도. 네. 어. 그런 공항이 폐쇄된 네. 거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극단적 대책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3%가량의 이제 급락 마감을 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 심리가 춘절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언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토는 24일 내일부터 30일까지 휴장이고요. 31일 날 열리게 됩니다. 예. 홍콩 증시는 24일부터 28일까지 우리보다 하루 더 쉬게 되죠. 예. 휴장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뭐. 근데 휴장인 게 나쁜 것만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뭐 예전에 일단 스톱이니까. 네. 더 빠지진 않는데 일단 다른데 먼저 대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만약 이게 커지면 네. 커지면 오늘 3% 빠진 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겠네요. 미리 대응하고 싶은 수요가 있었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설명절은. 중국 걱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죠. 중국이 좋아서 가기보다 네. 우리가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사람 많은데 가기 조금 이제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도 카카오가 뭐. 증권 회사를 인수하는군요. 네. 작년 내년 이맘때 뭐 카카오 증권에 뭐 박채용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네네. 수도 있겠네요. 아 저는 저희 회사를 사랑해서요. 계속.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2018년 10월에 이제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바로 네. 투자증권 지분을 인수했어. 예. 카카오페이가 인수를 예. 했는데 이게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 네. 이게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다음 달 5일이죠. 금융위의 정례회의에서 이제 최종 안건 승인이 나면 바로 투자증권 바로 인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카카오페이에서는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네. 카카오톡 안에서 주식도 사고 펀드도 거래하고
부동산까지 예. 이 투자 상품 거래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예. 자기네들 목표라고 해요.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거냐면요. 한국증권도 카카오가 지금 그렇죠. 연결돼 있잖아요. 작년에 카카오뱅크랑 일을 한번 해봐서 안 해요. 저희 본부가. 엄청 파워풀하다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십몇 년 동안 한 거를 두 달 만에 해버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도 지금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좀 그런가요? 한투증권 십몇 년 동안 하신 분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본부가 했었던 일을. 예를 들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이니까 뭐 이건 네.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2, 3개월 만에 저희가 십몇 년 동안 했었던 그 계좌 개설수를 확 뛰어넘어 버렸어요. 물론 저희가 프로모션도 많이 했죠. 저희가 이제 잘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파워풀하다라는 거예요. 5천만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증권사의 MTS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봤을 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파워풀한 일이기 때문에 기존 증권사 오늘 키움 증권 어떻게 됐니 궁금한데 키움 증권은 조금 제일, 하락했습니다. 제일 보면 어떻게 보면 영향을 그렇죠. 안 좋게 받을 만한데 여기는 다 온라인이니까 오늘 키움 증권은 4.9% 하락했습니다. 와. 꽤 많이 하락을 했어요. 다른 증권사보다 더 많이 하락했나요? 유별나게? 저희 회사는 2% 하락을 했고요. 그냥 저의 상상력이에요. 키움 네. 증권 제가 싫어해서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카증이 생기면 키움 증권은 어떻게 되나?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을 하긴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등락률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많이 하락한 데가 키움증권 그러네요. 네, 개연성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가장 높은 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쨌든 모바일 온라인 비중이 네. 거의 압도적이니까요. 자, 그 증권회사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다음 주 주요 이벤트나 경제 지표 좀 요약을 간단하게 해볼까요? 일단 중국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볼 거 없고 크게 이제 볼 건 없고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FOMC입니다. 예. 잠시 후에 우리 박소연 부장이 와서 네.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레포 예. 관련돼서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였나요? 한도 약간 줄이겠다. 2월부터 예. 350억 불에서 300억 불로 줄이겠다. 예.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예. FOMC에서 무슨 생각으로 어찌됐든 간에 유동성이거든요. 예. 이걸 줄이겠다는 건지 가장 중요한 게 이 FOMC고요. 이제 드디어 1월 31일 날 브렉시트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 이제 그 브렉시트 결정을 해서 이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뭐 보수당이 총선에서 그냥 그렇죠.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4년 넘게 끌어오던 브렉시트 관련돼서 최종 시한이 예. 다가오고요. 예. 원래 이제 마지막 날 첫 번째 주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거든요. 예. 1월 중국 제조 PMI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1일이 지나면 1월 달 수출 데이터도 한국의 수출 데이터도 그렇죠. 2월 1일 날 통계가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1월 30일 날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4분기 GDP 예비치 발표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지표상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로 그리고 1월 30일 FOMC 있죠. 그렇죠. 네, 네, FOMC. 미국의 FOMC 있고 어쨌든 그 설명절 끝나면 월말에 뭐 대부분 통과 의례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지표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월 1일 날 우리 1월 수출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1월 10일까지 혹은 1월 20일까지 12상곡선을 한번 걷는데 네. 이걸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통계가 나올지에 대해서 걱정과 기대가 같이 있네요. 기대 있는 걸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요. 네. 2월 달은 네. 29일까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2월 달 원래 28일까지잖아요. 아. 근데 지금 6년이라서. 근데 그거는 영업일수 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 됐든 간에 4년마다 한번 돌아오는 게 YOR로 치면 2월 달은 플러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1월 달도 뭐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튼 우리 박재용 차장님은 상무까지는 개런티 되는 것 같아. 왜 그러시죠? 2월 달에 하루 더 일하는데도 이렇게 즐거운 얘기를 하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예, 어쨌든 좋은 거 많이 드시되 너무 살쪄오지 마시고 네. 예.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건강한 모습 뵐게요. 네, 김 프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